7월 25일 월요일 앵커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앵커 리포트의 주제는 해운주입니다. 왜 해운주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FI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분위기가 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FI가 14주 만에 상승에 꺾였습니다.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연초에 1896 정도 지수였다가 그게 계속 떨어져서 3월 말에 1730까지 떨어졌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지난 7월 5일 현재 3733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주에 3674로 이게 계속 전주 대비 이제 지수가 공개가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3674로 전주 대비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14주 두 달 한 반 만에 이 SFI 지수가 이제 하락세로 돌아선 건데 물론 또 모르죠.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지난 3월 말부터 두 달 반 근 석 달 가까이 뭐 쉼 없이 치고 올라왔던 두 배가 훨씬 넘게 올랐으니까요. 지수가 꺾였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에 꺾인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지난 5월과 6월에 집중됐었던 중국발 밀어내기 수출이 좀 둔화되고 있다. 그만큼 이제 물동량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글로벌 선사들이 계속 워낙에 많은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요구가 나오니까 또 그 기업들이 선박을 늘려달라 요구를 하니까 결국 이제 선박을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실어낼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늘어난 것도 이 급등세가 좀 주춤해진 이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운송업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실제로 컨테이너가 차는 속도가 좀 느려졌다 얘기도 하고 있고 운임도 조금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현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수출 물량을 실어내지 못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 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말씀도 전해드리고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한숨 돌리게 됐다라고 생각을 좀 드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수출 기업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볼까요?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수출 기업들 57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46%,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올해 4분기까지 운임 계속 오를 거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계속 해운 운임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한 3분의 1 정도, 28%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오르면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또 실제로 10개 기업 중 8개 이상이 현재 수출입 물류에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기업들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해상 운임,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라보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해운 운임이라는 게 일단 한번 오르면 그렇게 또 금방 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떤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런 해운 운임 관련된 이 지수의 어떤 상승세가 꺾인 이 부분이 과연 이제 해운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해운주의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HMM 주가를 좀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주가인데 오늘도 사실 여기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14,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가 사실은 이제 해운 운임 지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그때쯤이고요. 그때부터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2만 원대까지 약 한 30% 넘게 오르긴 했습니다. 두 달 정도 동안에 올랐고요. 그러다가 이달 초부터 다시 이제 꺾여서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하이 운임 지수가 꺾이기 전부터 HMM 주가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HMM이 갖고 있는 이 오버향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도 계속 결국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HMM의 그러면 주가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일단 증권사들이 좀 명백하게 좀 엇갈리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엇갈리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두 개 증권사의 내용들, 리포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증권인데요. 일단 목표 주가를 18,000원에서 16,000원으로 2,000원이나 깎았습니다. 지난주 말 종가가 17,500원이었으니까 이거보다 더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라는 거는 이제 말만 아니지 사실상 이제 매도하라는 리포트를 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끌어올렸던 주요 이유였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 문제 이게 이제 홍해 사태의 원인이거든요. 이 문제가 휴전협상의 급물살이 되면
후티 반군이 홍해 선박들을 이렇게 봉쇄하고 이랬던 이유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거 이거를 조건으로 내놓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니 휴전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이 문제가 될 거고 또 하나는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복량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 한 배에 최대한 채울 수 있는 적재량을 얘기하니 선복량이 증가율을 7%로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 이제 물동량 증가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 이건 앞에서 그 업계 얘기 말씀드릴 때 이 비슷한 내용들이 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운임주에 특히 해상 운송주 관련돼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 하나증권은 분석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긍정적인 내용을 내놓고 있는 리포트도 보겠습니다. 다음 표 볼까요? 삼성증권인데요. 삼성증권이 처음으로 HMM을 신규라는 얘기는 처음으로 이제 커버를 시작했다. 리포트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인데 2만 5천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주가 17,000 원대를 생각을 하면 대략 한 30% 이상, 40% 가까이 목표 주가를 끌어올린 건데요. 삼성증권이 이렇게 목표 주가를 높게 잡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항만 컨테이너 선박들 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상황이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항만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과부하 걸렸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해운 쪽은 여름철이 전통적인 성수기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와 홍해 운하의 이 차질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그다음에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단기 또는 중기 운임이 강세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니까 환경 규제가 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당연히 해운사들은 운임에 전가를 할 거고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운임 강세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14주 만에 이 지수가 꺾이긴 했는데 이게 뭐 일시적인 조정일 수 있고 다시 끌어올라가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서 HMM 주가를 더 높게 보고 있다. 이게 삼성증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들으면 사실은 그래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왜 이제 그동안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홍해 사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두 가지인데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둔화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고 홍해 사태도 만약에 지금 아직 확단은 못하겠습니다만 휴전 쪽으로 간다 그러면 운임지수가 꺾일 여지도 분명히 있다. 성수기에 이제 진입하는 것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급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운임지수가 지금처럼 올라갔던 그런 급등세가 분명히 꺾일 여지는 분명히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해운 운임이 아주 그렇게 확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수기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해운주에 대해서는 일단 피크아웃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의 움직임도 아직은 뭐 너무 섣불리 그렇게 꺾일 것이라 판단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리프트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